안녕하세요, 거북입니다. 네, 거북이 가족분들 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한 주의 시작. 네, 월요일 아침에 따끈따끈한 영상 녹화를 시작하게 됐네요. 자, 우선 비트코인 시장이 현재 3,700만원대 머물러 주고 있고, 그리고 화면에 보시면 노란 색깔 선상 이탈 크게 나오지 않는다면 이 반등이 유효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노란 색깔 선상이 이렇게 연장이 되면서 비트 가격대 캔들들이 해당 노란색 구간을 이탈하지 않고, 그리고 추가적인 낙폭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이 구간을 딛고 일단 반등이 지속된다면, 그리고 이평 아래 보라색, 초록, 빨간색들 또한 이렇게 따라와 준다면 반등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 자, 그리고 몇 가지 캐치를 해보신다면, 여기 빨간색 선, 이 녹색 선을 드디어 뚫고 올라왔네요. 자, 이런 구간이 또 언제 포착이 되었냐면, 이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이전 시즌에 지금보다 더 큰 반등이 나왔었던 이전 시즌 불장 이후에, 그리고 긴 빙하기 하락장 이후 아주 큰 반등이 나왔을 때, 자, 이때도 보시면 빨간 색깔 선이 어디를? 녹색 선을 이렇게 뚫고서 올라온 뒤 더욱더 이 반등의 힘이 실렸다라는 것은 우리가 명백하게 지난 데이터들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보셔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 자, 그렇다면 코보기 방송에서 그토록 리스크 관리 계속 강조드리고 있죠. 자, 이런 부분의 표는 과연 바뀌었을까? 바뀌지 않았다. 자, 우리 시장이 누차 설명드리다시피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고 있죠. 지금도 이 빨간 색깔, 녹색깔, 골든 크로스가 포착이 되고 있지만, 여기서 더 반등이 나온다는들 지금보다 더 큰 반등이 났었던 이 구간에서도 많은 이들이 결국에 시장 참여했을 때보다 결국에 계좌가 회복이 되지 않았다. 그리고 실제로 이 반등세 속에서 지금도 막 사고 팔고 계속 그냥 맹목적인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죠? 이때 그런 분들 없었을까? 이때 투자를 했는데 지금 바라본다면 정말 매력적인 구간이 됐었던 21년 상반기에서 이 구간을 내려다본다면 크게 의미가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에 이 반등에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했기보다 더 많은 포기자가 나왔던 구간들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코북이 메인뷰도 아직 유지된다는 게, 이번 반등이 만약에 조금 더 이어진다더라도 리스크 관리, 그리고 현금의 중요성, 현금은 계속 늘려 나가셔야 되는 구간이다. 아시겠죠? 미리 말씀을 계속 드려요, 미리.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매크로 경제 관점에서도 보시면, 우리가 금리 인상 이후에 동결 들어간다 라는 말씀을 작년부터 드리고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인상의 막바지 구간에서, 그리고 동결이 나오는 구간에서, 자, 비트코인 차트 캔들 그리고 가격대를 핑크색으로 표기를 해드리면, 자, 비트코인이 막바지 구간에서, 이런 구간에서 이런 반등은, 나스닥도 마찬가지, 이런 반등은 나온다 이거예요. 근데 동결이 끝난 이후에 인하가 들어가게 된다면, 인하가 시장은 급격하게 꺾이게 된다. 자,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인상의 막바지다, 동결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으로 투자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시장도 그렇게 반등이 나오고 있고, 그죠? 지금이 어떻게 본다면 이런 낭떠러지 이전에 더욱더 이 낭떠러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구간이다 라고 이해를 해두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힘드신 분들도 당장에 내가 수익이 없다? 괜찮다 말씀을 드리죠. 괜찮다. 전혀 그건 걱정할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의 뷰를 남들보다 더 빠르게, 그리고 현명하게, 객관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셔야 되는 구간이다.
자, 지금 시장이 있어서 횡보가 길어지고 있는데 횡보가 길어지는 이 구간이 과연 조금 더 반등이 나올, 반등의 준비를 해줄 발판이 될지 아니면 추가적인 낙폭이 펼쳐지는 에너지의 축적이 될지, 반등이 나오고 있어도 많은 분들께서 실제로 느끼는 감정은 불안하실 겁니다. 그래서 해당 영상 댓글에 보셔도 공식 텔레그램 입장 t.me/거북이7942 해당 링크가 있어요. 텔레그램이 아직 설치가 되지 않으신 분들께서도 텔레그램 어플을 설치를 하셔서 해당 링크 클릭하신 뒤에 거북이 채널에서 운영하는 공식 텔레그램에 미리 입장해 계신다면 시장이란 변동성 속에서도 즉각적으로 나갈 수 있는 상황들은 방송이 아니더라도 텔레그램으로 안내가 나가고 있으니까 그 점을 참고하시고요. 당연히 무료입니다. 자, 그렇다면 거북이가 이 메인뷰를 여전히 고수하고 유지하고 있는 이유들 중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은 이전 데이터들 알아본 부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집중을 하시고요. 여러분들 돈 못 버시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죠. 따지고 보고 시간을 거슬러서 흐르고 흐르고 지나다 보면 왜 그때 이 코북이 채널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일관된 뷰로 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고 왜 안전하게 조금이라도 리스크를 줄이면서 저점을 기다리고 저점에서 23년도에 매집 코북이 가족들이 정말 열심히 하던데 이거 언제 깨닫는다? 다음 불장이 와도 못 깨달아. 언제 깨닫는다? 불장 다 지나고 깨닫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건지 곱씹어서 아직도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제발 조금 생각을 해보셨으면 해요. 자, 지금 보시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좋아요 업버튼 한 번씩 받고 바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신다면 금세 좋아요 500개 넘어 1000개도 달성할 것 같네요. 우리의 이런 일관된 뷰, 리스크 관리라는 뷰가 결국에 많은 분들 엄청난 결과물로 가져다 줄 거예요, 정말. 지금은 구독자도 계속 빠질 수밖에 없고 시장 상황이, 그리고 뷰 자체가 좋지 않으니까. 근데 나중에 불장에서 어떻게 될까? 우리 채널도 폭발하겠죠. 엄청난 시너지를 보여주겠죠. 졸업하시는 분들이 증명을 해주실 거고 우리가 바라봤던 시장 방향이 결국에 맞아 들어가는 10억 클럽에, 그리고 100억 클럽에도 입성하시는 분들이 쏟아져 나오는 명문고, 우리 명문고라죠, 그죠? 특목고, 명문대 같은 우리 거북이 채널. 자, 화면에 보시는 부분은 뭘까? 보아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리세션에 대한 부분은 언제쯤 올 것인가 라는 부분을 추측 그리고 분석 예상을 해봤을 때 리세션 경기 침체는 올해 23년도 언제부터? 23년 3분기경 즉 23년 하반기부터 경기 침체가 다가오지 않을까 라는 부분 전망하고 있다. 근데 핵심 포인트가 뭘까? 인플레의 탄력성. 아직까지 인플레가 살아있다. 인플레가 죽지 않았다. 물가가 그만은 잡히지 않았다. 그래서 인플레가 다시 재차 튀어오르면 어떻게? 예상치로서는 5%에서 5.25에서 그 다음에 5.5 정도 바라보고 있어요. 보아에서도. 근데 6%대가 전혀 불가능하지 않다. 그 기반이 되는 게 뭐다? 인플레. 인플레가 아직까지 꿈틀대고 그 탄력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재차 다시 도약한다? 인플레 때문에라도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지속한다면 주택가격 그리고 제조업들 리세션 경기 침체 다가올 것이고 소비자 수요도 줄어들 것이고 그러면 천천히 경기 침체에 빠지는 동안 투자자 개인들은 느끼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 완벽하게 느끼고 오피셜하게 접어들 때는 그때는 이미 늦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빅테크 미국 글로벌한 기업들 인력 보충하고 있나요? 인력을 플러스 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하고 있죠. 그죠? 마이너스 줄여나가고 있고 이거 인력 줄여나가는 거 구조조정 해고 감원 이거 올 한 해 2023년도 24년도 우리나라 모습도 될 수 있다 말씀드렸어요. 심각하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연준에서 인플레 원하는 거 몇 프로대? 2%대 스탠스 자체가
지금 우리가 이런 호락호락하게 시장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몇 월까지 반등 나온다, 몇 월까지 불장이다. 누구 마음대로 하면서 경제가 지금 보여주고 있어. 경제가. 그래서 리스크 관리는 하실 수 있을 때 해두셔야 됩니다. 하실 수 있을 때. 나중에 돼서 지금이라도 팔아야 될까요? 어떡하죠? 물렸는데요. 실컷 몇 개월 동안 우리 계속 반등 나올 때도 수익 보시는 거 조금씩 조금씩 생선가시로 덜어내라 덜어내라. 그때 되면 늦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꼭 인지를 하셔서 아, 올 한해 정말 험난한 시장이 될 수 있겠구나. 그 말은 올 한해 매집 실컷 이어갈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마음을 좀 더 넓게 뷰를 조금 더 크게 보다 높고 넓게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 코보기 채널의 중고수분들께서 많으시죠? 솔직히 우리 슈퍼개미 양성반 꾸준히 함께 하신 분들은 지금 축제 분위기다. 축제 분위기. 많은 분들께서 350%, 700%, 190%. 근데 우리가 이런 구간을 봤을 때 다들 와 수익 많이 봤다 이것만 보시는데 이렇게 공부를 다들 열심히 하고 투자 관점 공유해 주시고 어떻게 왜 이 시장 수익을 받는지 이런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수익을 받는지. 그래서 우리 슈퍼개미 양성반 무료로 열려있는데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도 지금 채팅창 고정에 그 링크를 클릭하셔서 문의를 주시면 우리 코보기 채널 직원분들께서 안내를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 사칭을 한 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로지 입장 링크는 유튜브 채널에서만 확인 가능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막 검색을 하셔서 들어간다? 전부 예외 없이 사칭입니다. 유튜브 채널 코보기 채널 들어오시면 홈 동영상 숏 실시간 재생 목록 커뮤니티 글씨가 있죠. 클릭하신 뒤에 화면을 쭉 내려보셔라.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쭉 내려보시면 스터디 대문짝만한 글씨가 보일 텐데 여기서 자세히 보기 글씨를 클릭하셔서 안내사항 문구들 준수하시면 해당 링크로 톡한통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 이렇게 멤버십 오신 분들 어서 들어오시고요. 이제 졸업할 시기가 다가오네요. 이제 우리 메인뷰대로 계속 시장이 나아지고 있고 그렇다면 포트폴리오 구성 잘 하셔야 됩니다. 알트코인 위주로 비트이더 빼고 알트코인 위주로 나가고 있어요. 비트이더는 어차피 우리 좋은 거 다 아니까 어떤 알트가 엄선됐고 어떤 알트가 상장 폐지 걱정이 없으며 어떤 알트로 졸업하는지 무조건 메이저 좋다 아닙니다. 잡코인이 준메이저가 되고 준메이저가 메이저가 되고 이런 코인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런 코인들이 여기 VIP 시크릿 시그널 분양 등급 전용으로 나가고 있죠. 그리고 우리 엑기스가 될 만한 영상들 무료 엑기스 될 만한 영상들 지금 엑기스가 정말 성지가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코도준 검색하셔서 한 번씩 꼭 보시고요. 구독 알림 눌러두시고 자 코보기 채널 교육 영상이 상당히 퀄리티가 높고 좋다던데 회원 전용 동영상 글씨를 클릭하시면 수많은 교육 영상들 우리 지금 어디서 이제 들어갈 건가 알트는 어디서 썰어담고 비트는 어디서 썰어담고 코보기의 관심 코인은 뭐고 우리 현실이 되고 있는 멤버십 교육 방송 이것만 정주행하셔도 코인 공부 끝 관심 코인 끝 모든 걸 확인할 수 있다. 그래요 우리 스패너분들 가족분들 다들 고생 많으셨고 내일도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다들 고생하셨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